안녕하세요. 반어박이 성형외과 이유정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남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쌍꺼풀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살 있는 분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민찬 씨를 픽하겠습니다. 뭔가 좀 두 분을 섞어 놓으면은 제 이상형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, 아, 저는 일단 승관 씨를 선택했습니다. 수빈 씨 잘생겼네요. 슈가. 아, 어려운데, 저는 수빈 씨. 슈가 씨도 잘생기긴 했는데, 수빈 씨가 더 제 스타일이긴 하네요. 어렵다. 저는 윤선아 씨로 선택하겠습니다. 전 좀 남성스러운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형원 씨로 선택하겠습니다. 오, 이거는 비 씨를 선택해야죠. 근데 이건 또 약간 또 강단에 좀 약간 예외긴 하거든요. 아니, 쌍꺼풀이 없긴 한데 약간 강다니엘은 조금 예외니까 이건 강다니엘 선택하긴 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쌍꺼풀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살 있는 분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두 분 중에는 황민현 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NC로 할까? NC로 할게요. 김재한 씨로 할게요. 저는 뭔가 저 남성적인 느낌을 더 풍기는 분이 좋기 때문에 정모 씨로 할게요. 정모 씨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옹성우 씨로 할게요. 옹성우 씨가 멋있어요. 범규 씨로 할게요. 원우 씨로 할게요. 원우 씨 눈빛이 굉장히 그윽하시네요. 인피니트의 성종 씨로 하겠습니다. 훈 씨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32강 해봤는데 아이돌이 많은가요? 민찬 씨로 고르겠습니다. 민찬 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수빈 씨가 낫나? 수빈 씨로 하겠습니다. B 씨로 하겠습니다. B 씨가 엄청 잘생겼네요. 이거는 황민현 씨를 선택하겠습니다. 제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. 김재한 씨로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약간 하관이 조금 뚜렷하신 분들을 좀 좋아해서 는 옹성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. 원우 씨로 선택하겠습니다. 쿤 씨 선택하겠습니다. 네, 이제 8강이 됐네요, 벌써. 8강이 이제 왔고요.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민찬 씨랑 수빈 씨인데, 또 수빈 씨 선택하라 하시겠죠? 일단 수빈 씨 선택하겠습니다. 난 B 씨랑 황민현 씨. 아, 이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네, 이게. 어떡해요. 인생이 걸렸어요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이런 거 한 4강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죄송합니다. B 씨로 하겠습니다. 김재한 씨랑 옹성우 씨. 아, 어떡하지? 옹성우 씨로 하겠습니다. 원우 씨랑 쿤 씨. 아, 이것도 어렵네. 일단은 원우 씨로 하겠습니다. 이제 4강이에요, 이제. 수빈 씨랑 B 씨가 나왔거든요. 소속사 같아요. 이거는 B 씨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옹성우 씨랑 원우 씨 나왔는데, 옹성우 씨 선택하겠습니다. 결승전인데요. 근데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제가 막 맨 처음에 막 쌍꺼풀 진하고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 했는데.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나봐요. 아, 이건 진짜 어려운데 옹성우 씨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B 씨로 하겠습니다. 제가 모르는 아이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잘생긴 분들이 많이 나왔네요, 최근에. 근데 어쨌든 B 씨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데 옹성우 씨도 좋아합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거 선택하고 나면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. 엄청 어렵게 선택했는데요. 그분이 막 서운해하실까 봐. 괜히 걱정.